안녕하세요. 요리를 청결하게 하는 남자 여청남입니다. 냉장고 탈기 두 번째 요리 바로 순두부 김국입니다. 오늘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순두부 김국에는 두 장 준비했습니다. 거칠한 부분을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구워주시면 되고, 김 쪽방부쯤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양쪽을 눌러줘서 김이 잘 구워지게끔 만들고요. 뒤집어서 초록색이 날 때까지 구워주면 됩니다. 오늘은 생김 이용하지만요, 집에 조미김 있으면은 조미김 사용해도 좋습니다. 쪽파 있으면은 송송송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는 링으로 썰어주세요. 요청남의 육수팩 20분 정도 우려내서 사용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육수 좋고요, 채수도 가능합니다. 육수 400 넣겠습니다. 두 컵이에요. 순두부 플러스 육수는 1:1로 맞춰주면 좋습니다. 자, 순두부 절단할게요. 네, 순두부 이렇게 해서 액젓 0.5T 넣어주세요. 소금 0.2T에서 0.3T 넣어주세요. 제가 간을 한번 볼게요. 국이에요, 국. 아주 두부의 맛이 은근히 담백한 맛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김 부셔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제 자, 넣어가지고 부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순두부가 끓으면 부셔놓은 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장 들어갑니다. 김과 순두부가 조화가 잘 되게끔 해주시고요.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마지막 쪽파 넣어주시고요. 쪽파는 충분히 넣어줘도 좋습니다. 조금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넣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갈아볼게요. 바다에 온 느낌이에요, 바다. 김이 두부랑 정말 잘 어울려요. 집에서 심심하게 소주 안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음식이 되니까요, 한번 꼭 만들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방울 넣어주시고요. 집에서 순두부찌개 끓일 때 보면은 해산물 많이 넣잖아요. 김이 그 해산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안 넣으셔도 좋습니다. 순두부 김국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족들과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